국방부 근무지원단 홍보지원대. 오늘은 분위기가 평소와는 좀 다른 날입니다. 홍보지원대의 최고참인 이준기 병장,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흐르는 물에 상념을 씻어내려는 걸까요? 밤새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나를 세고 말았습니다. 항상 입던 군복이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합니다. 군인으로서 군을 홍보하는 홍보지원대원으로서 본분을 지켜왔기에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다잡아왔기에 전역을 앞둔 이준기 병장의 마음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장 계급이 있던 자리에는 예비군 마크를 달고 이제 병장 이준기, 새로운 출발을 위해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어때요? 어제 뭐 대원들한테도 말을 했는데 상당히 가슴이 답답하고 싱숭생숭하고 좀 모르겠습니다. 푸른 제복이 어울렸던 그 병장 이준기의 전역 현장을 함께 하시죠. 참관객의 신화를 이뤄낸 왕의 남자 이준기.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초특급 한류스타로 팬들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2010년 현역으로 당당히 군에 입대. 모두의 주목 속에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내 젊음 조국을 위해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5주간의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강한 전사로 단련받게 됩니다. 연예인이 아닌 군인으로서 신병 교육을 마칠 때쯤 되면 어설펐던 전투복이 제법 잘 어울리게 마련입니다. 훈련 중 발군의 실력으로 900여 명의 훈련대원 중 4명에게 주어진 육군 훈련 소장상을 받은 이준기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 입대하시는 많은 또 스타분들은 똑같이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른 장병들에 비해서 좀 긴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 입지를 가지고 많은 일들 병행을 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2년이란 시간을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상당히 막연하게 다가왔고 그런 막연함들이 상당히 좀 불안감과 부담감 한편으로는 또 더 겁도 엄청 많이 났었고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좀 몰려오는 기분이라 상당히 오묘했어요. 오묘하고 상당히 좀 기분도 많이 좀 남달랐고 걱정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훈련소 퇴소 후 이등병 이준기는 사회에서의 특기를 살려 국방부 근무지원단 홍보지원대로 자대 배치를 받고 국방 홍보에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외에도 군을 홍보하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등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 지원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홍보지원대원의 임무입니다. 임무 기억나세요? 서울시청 행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드림 콘서트였나? 네. 군과 미인의 어떤 화합을 도모하는 매년 이렇게 주최가 되는 콘서트고 그곳에 이제 뭐 외부에 있는 연예인분들이 게스트로도 오시지만 저희 또 대원들이 직접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또 꾸미는 공연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드렸었죠. 입대 전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연기력 있는 배우로 인정받아온 이준기였기에 드림 콘서트를 시작으로 6.25 60주년 창작 뮤지컬 생명의 항해, 국군방송 특집 드라마 행군 등을 통해 홍보지원대원으로서 대중들과 만나게 됩니다. 믿겨줘? 네, 믿겨줍니다. 반갑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재능을 발휘하며 국군방송 TV에서 제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국군방송 라디오 프렌즈 FM의 DJ이자 MC로 활약해온 그입니다. 다양한 대민 지원 임무와 함께 국방부 대내외 행사 진행 등 국민과 소통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은 바로 군 장병들을 찾아가는 위문열차 프로그램입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프렌즈 FM 국군방송 위문열차 진행을 맡은 상병 이준기 윤성경입니다. 체력 경례 충성! 열정적인 무대로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부대원들과 하나 되어 병영 생활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위문열차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지원 대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장병들의 열띤 호응에 오히려 위문을 간 출연자들은 더 큰 힘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홍보지원 임무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MC나 DJ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대외 지원들이 있었지만 가장 그 국민 여러분들과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그런 메리트들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더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께 전파하기 좋았고 위문열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곳곳에서 정말 그 값진 시간 그 정말 찬란한 그 젊은 시기에 군에 입대해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정말 멋진 젊은 장병들 앞에 직접 다가갈 수 있다는 메리트 그리고 그들에게 보다 더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어떤 어찌 보면은 좀 소외감이라든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상당히 값진 또 무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욕심을 저한테 또 주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위문열차는 장병들 찾아갔을 때 정말 군인으로서도 너무 뿌듯하고 성취감이 들고 상당히 감동도 있었어요. 그 앞에서 정말로 그 젊은 혈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발산해내는 장병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부딪힌다는 자체가 저에겐 큰 가치였고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걸 했고 많은 추억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예. 군인 이준기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이준기 병장 처음 이제 전입을 왔을 때 이제 본인이 연예인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당당한 군인으로서 이제 군인 본연의 자세의 임무로서 연예인이 아닌 군인 이준기로서만 봐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지금 2년 동안 지켜본 상황으로서 확실히 군기 잡힌 모습과 항상 반듯한 모습과 항상 어디 나가서도 군인 이준기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잘 생활한 것 같습니다. 흔히들 홍보 지원 대원 하면 전투원으로서 임무에 소홀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홍보 지원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정규 훈련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준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사가 되기 위해 훈련에 예외란 없습니다. 정규 훈련에서 빠질 수 없는 야간 전술 행군. 홍보지원 대원의 체력은 여느 병사들 못지 않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군인의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어두운 밤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틀린데 저희는 일단 그 바깥에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좀 얼굴을 알리고 온 입장이라 군에 조금이라도 좀 대표 격으로 군에도 강군의 이미지를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전파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다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좀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뭐 훈련적인 부분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특별히 뭐 그게 어렵다 뭐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다 즐기고 하고 있고 또 맡은 바 재능들을 가지고 또 10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정규 훈련이 끝나도 스케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뒤따라오는 홍보 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청 난리야. 다들 막 안아주고 싶어 미치겠는 표정도 있잖아. 프렌즈 FM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의 DJ로 청취자를 찾아가는 시간. 홍보 지원 대원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밤이 깊도록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쁜 일과에도 체력 단련에 소홀할 수 없는 이 군인입니다.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 강한 전사 선발 평가가 있는 날, 세간의 얼굴이 알려진 탓에 주목받는 탓에 훈련도 홍보 지원 임무도 주어진 일 이상을 해내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홍보병, 뭐 각 군의 홍보병들이 있지만 또 저희 대원들만큼 최일선에서 정말 다양한 임무들을 쉬지 않고 쉼 없이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대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군으로서 뭐 군 훈련보다는 군인으로서의 자세보다는 너무 대외 지원 쪽인 성향에 가까워지고 기울어진 거 아니냐 그런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군이라는 게 그렇게 뭐 편중될 수가 없고요. 군은 군이고 기본적으로 그 기틀이 돼 있어야만 모든 것들이 원활히 돌아가고 수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기본적인 모든 업무 수행을 하면서 그 임무들 해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다져진 체력과 전투 능력은 방송을 통해 각 부대의 훈련들을 넋끈히 소화함으로써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30kg이 넘는 완전군장을 한 채 특공인들과 5km 구보를 함께하고 패스트로프 훈련도 받은 이준기입니다. 정장 이준기, 하강 준비 끝! 자, 하강 준비 끝 보고 함께 지면을 바라봐서 자기가 착지할 곳을 바라보면 네. 되시겠죠? 자, 하강! 하강! 자, 마지막 이렇게 제동을 잡아...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갖게 된다는 높이 12m 모형태 비에서 난생 처음 받게 된 헬기레펠 강화 훈련에서도 역시 강한 담력과 발군의 운동신경을 증명했습니다. 자, 지면 보고 훈련 내려가고 하고 그대로 야, 니들보다 낫다. 박수! 능숙하지 않아도 처음 시도에 이 정도면 괜찮은 실력입니다.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그냥 시원하게 쑥 내려오니까 오히려 뛰기 전이 좀 약간 두려움이 좀 들지 놓고 나면 막상 이렇게 뛰고 나면은 속 시원하게 쫙 내려온 기분? 예. 오히려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번 강화자부터 강화! 그런 훈련들을 함께 받고 나면은 제가 정정대학에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많이 배우고 간다고. 또 한번 나한테 뭔가를 느끼게 해줘도 고맙다. 물론,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똑같이 하는 말씀이, 내가 간 곳이 제일 힘들었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정말 열악한 곳에서 힘든 훈련을 수행하는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장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또 오지, 격오지에 들어가서 그 장병들과 있을 때는 정말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런 것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장병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어린 나이에 그런 어떤 임무들을 묵묵히 의연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같은 남자로서도 자랑스럽고 또 제가 나이가 많고 사회 경험도 많이 해봤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배워야 될 점들도 느끼게 되고요. 다양한 것들 또 경험을 또 통해서 또 체득하게 되는 것 같고. 지난해 겨울 최전방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섰던 경험은 병장 이준기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엄동설안의 추위를 무릅쓰고 고가의 초소에서 불밝혀진 전방 철책을 주시하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GOP 장병들. 격오지에서 대한민국 2%의 가장 어려운 임무를 함께 수행하며 조금이나마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최전방인 만큼 부대 복귀 시에도 철책 점검까지 철저히 수행하며 24시간 철통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장병들이 있는 곳 GOP입니다. 태백산맥의 분기점이자 동부전선의 최요충지에 위치한 을지부대.
해발 1000m 고지가 즐비한 산악지형에서 만난 복병은 바로 깎아지르는 듯 가파른 계단입니다. 오르고 또 올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천 계단. 한번 오르기도 힘든 이 길을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것이 이곳에서는 일상이기에 이준기 병장 역시 다리를 절면서도 아픈 내색 없이 묵묵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통신병 오면 알아, 통신병. 불나기! 이런 체력 갖고 연애를 하겠어. 야. 야. 응? 어? 저, 우리 이거, 응? 어? 이거 딱 서가지고, 응? 계단 밑에. 험준한 지형까지 극복하면서 임무를 수행해가는 장병들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보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북계군만 바라보면서 네. 경계 작전을 쓰고 있다고. 정용하기. 외부인의 출입이 드문 이곳 장병들에게 이준기 병장의 방문은 사기 진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심 없이 기뻐해주고 환영해주는 병사들에게서 느끼는 것 진한 전우애입니다. 이준기 병장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격 실력인데요. 명실상부한 홍보지원대의 특등 사수, 바로 이준기 병장입니다. 좋아합니다, 사격을. 신청해서라도 합니다. 자, 지금. 그의 사격 실력, 어떤지 한번 볼까요? 사격 지시! 실전과 같은 사격 동작을 반복해 전투 사격 능력을 배양하는 특공인의 사격 훈련에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실력입니다. 사격 능력은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이기 때문에 대외 홍보지원 임무 수행 중에도 사격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사격은 특히나 남자들한테는 또 하나의 로망이고 그래서 평소에 관심 많았어요. 관심 많았고 쏴보는 것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군에 와서도 가장 내가 군인다울 모습일 때 뭐 다양할 때가 있겠지만 사격일 때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 나 되게 좀 폼 좀 난다. 아, 되게 멋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내가 만약에 적군과 대치했을 경우 막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나름의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고요. 또 사격 훈련은 군인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빠지고 싶지 않았고 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해서라도 더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했던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사격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해주셔서 남자로서 뿌듯합니다. 네. 그 모든 그 훈련에서 항상 그 사격할 때도 그 사격을 좀 잘하는 편인데 걔가 특등사수를 하려고 그 연습도 사격 연습도 많이 나와서 그 항상 하면서 결국은 이준기가 특등사수가 됐습니다. 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참 군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대 후 쉴 틈 없이 수많은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군인이기에 더욱 조심하면서 주어지는 일 모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온 나날입니다. 군복무는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우면상 자락의 피해 복구를 위해 홍보지원 대원들이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전에 홍보 임무 스케줄을 소화한 이준기 병장 역시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임을 알기에 복구 작업에 참여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값진 땀을 흘렸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일, 홍보 지원 대원들에게 가장 보람된 일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들으세요. 우리도 알아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돌봐드리고 있는 요양센터를 찾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동안 여성 요양사들 힘으로는 청소하기 어려웠던 창틀을 장정들이 손쉽게 떼어내 깨끗이 닦아줍니다. 다들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솔선수범합니다. 이준기 병장은 배설 조절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상태를 살피고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기저귀를 직접 갈아드리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또 이쪽으로.
다음에 또 와서 즐겁게 해드 언제 오셔야 달라고. 눈시울이 시큰해지고 손을 놓기가 아쉽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잠자리를 봐드립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군인으로서 좀 바른 모습 많이 보여주려고 아무래도 밖에 홍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모습이랑 또 안에서 보는 모습이랑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에서도 똑같이 보통 병사들 이렇게 생활하는 거랑 똑같이 정말 모범적으로 군 생활 잘 했습니다. 홍보지원 대원으로 바쁘게 달려온 지난 2년여. 전역을 앞두고 이준기 병장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휴 병사들처럼 아침 점으로 하루를 열고 열애 없이 교육훈련에 동참하고 겨울철이면 넋가래로 쌓인 눈을 치우고 지나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진정한 남자가 어떤 것이다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육체가 강해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병들이나 저나 군인으로서 군대에 들어와서 얻은 것은 정신적인 어떤 수양과 내면의 어떤 내면이 좀 더 자아가 많이 좀 강인해지고 좀 더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단단해진다는 거. 2년이 어찌 보면 짧을 수 있는데 2년 남짓이지만 짧을 수 있지만 또 2년 그 2년이란 기간 동안 통제된 삶 속에서 상명하복의 기본적인 어떤 임무 수행을 지시를 받고 하달을 받고 수행을 해야 되는 어찌 보면은 정말로 단순하면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생활들이거든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항상 낮은 자세에서 또 그런 국민들에게 어떤 책임감이나 책무감을 항상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 2년간을 그렇게 보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내적으로도 많은 갈등을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다시 얻게 되고 풀어나가고 얻게 되고 이러면서 많이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정신적인 그리고 그 내면적으로 모두가 다 성숙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이 군이라는 조직에서 나 자신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값어치는 것들이 아니었나. 쭉 쏙. 드디어 전역 신고가 있는 날. 군 문화 공연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군이 감사합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후회 없는 군 생활을 한 이준기 병장에게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전역 전 마지막 밤 홍보지원대 생활관에서 이준기 병장의 전역 축하 파티가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자, 모두 다 건강하고 홍보지원대의 최고참이자 분대장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던 이준기 병장. 뼈속까지 군인 체질이라는 의미로 별명이 뼈군인인 이준기 병장입니다. 떠나야 하는 선임병에게도 떠나보내는 후임병에게도 뜻깊은 시간입니다. 근무지원단의 밤이 깊어갑니다. 한편 그 시각 국방부 서문 앞에는 수많은 팬들이 영화의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모여들었습니다. 아직은 안 믿겨지는데 기분은 좋아요. 어떡해. 오케이 맞아. 한류 스타답게 아시아 각국에서 온 팬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기분 좋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2012년 2월 16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우 뭐 대단한 사람 나간다고 이렇게 또 아유. 9시 나가 10시. 아쉬운 마음에 농담도 던져봅니다. 올라. 잘생겼다. 에스커트는 별도로 안 해. 밤을 꼬박 세운 1500여 명의 팬들. 아시아 각국에서 찾아온 팬들과 기자들이 이준기의 전역을 기다립니다. 이준기, we will love you forever.
홍보지원 대원들도 이준기 병장의 전역을 환송합니다. 전역하는 이준기 병장이에요. 전역! 헤어지자니 아쉬움이 밀려듭니다. 이거 빨리 뽑죠. 전역전 피해갈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보세요. 좋아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전역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2년여의 복무를 통해 내적으로 보다 성숙하고 단단해진 병장 이준기. 이제 배우로서 그를 기다리는 팬들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국이 있어야 내가 있고 근본이 있고 뿌리가 있어야 나 자신이 있으면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배운 것들, 내가 느낀 것들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역량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그 문화적 가치를 지금보다 더 세계 속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로 전파하는데 정말로 문화 역군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더 내실을 다지고 또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로서 예,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해내야겠죠. 예, 지금까지 믿어와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저도 그 힘을 바탕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인생 3막 3장. 하나의 막이 내려지고 군인의 신분에서 이제 스타의 자리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준기입니다. 이때부터 저녁까지 자신이 할 일을 한결같이 책임져온 병장 이준기였기에 모두가 자랑스레 그의 전역을 축하합니다. 안 좋아요. 사랑합니다. 왕의 남자 이준기의 귀환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군인으로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임무들. 빼곡이 들어찬 하루 일과에 사회에서보다 더욱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2년간 쉼없이 달려온 이준기 병장입니다. 푸른 제복이 유난히도 어울렸던 그에게 어찌 보면 제복은 날개였는지도 모릅니다. 군 홍보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군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어디든 날아가고 싶었던 이준기 병장입니다. 그가 입은 푸른 제복은 애국심이요, 책임감이요, 전우애입니다. 장병들의 로고를 잘 알기에 손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대한의 아들로서, 홍보지원 대원으로서 군 장병들이 있는 곳 어디라도 찾아간 그는 푸른 제복이 자랑스런 병장 이준기입니다.